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뭐 7월, 뭐 7월뿐만 아니라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꼬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8월 시장 어떻게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수급에 대한 내용들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뭐 7월 달에도 외국인들 매도세 지속이 됐고요. 왜 이렇게 자꾸 매도세가 들어오는지 시장에 대한 전망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참그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예측했던 거랑 좀그 다르게 네.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진정될 줄 알았는데 이게 끝없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작년에도 그 굉장히 좀 많은 매도를 좀 했었는데, 올해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22.5조 원 정도 순매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4월 딱한 달만 샀어요. 한달 네. 사고 나머지 6개월 동안 팔았는데, 7월 달에도 5.8조 원에 달하는 그 순매도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가 지금 끝이 없는 상태라서 좀 시장에 상당한 좀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 22.5조 원 중에 근데 좀 특이한 건 삼성전자가 무려 13.6조예요. 절반 예,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반을 그냥 삼성전자 네. 팔았고, 나머지 이제 골고루 좀 팔았다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만약에 또 반대로 사기 시작하면 수급이 바뀔 수 있는데, 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계속 매도하고 있다는 게좀 약간 이제 그 아쉬운 점이고, 역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건 최근에 또 달러 강세, 달러가 좀 강해졌고, 왜냐면 이제 신흥국 경기가 좀안 좋고, 또 최근에 중국도 제조업 지표가 좀안 좋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좀 경기가 좋다라는 이제 인식이 나오면서 달러가 좀 강세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되게 요즘에 좀그 네.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조금 이탈하는 모습이고, 그게 결국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또 한국의 또좀 최근에 리스크, 예,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외국인들 시각에서는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인식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걸 봐서는 외국인이 충분히 살만한데, 지금 이제 실적 성장률이 이게 꺾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물론 증가는 하는데, 증가폭이 이제 완화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성장 매력이 좀 떨어진다. 이런 또 인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뭐한 가지 이유 때문은 아닌 것 같고, 겹치면서 국내 증시를 좀 매도하는 것 같고, 또 일각에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개인들이 워낙 또 많이 사주니까 그러니까요. 받아주는 주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 이제 계속 매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이 평균 단가를 계산을 해봐도 사실은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아직 많이 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받아주는 주체가 있을 때좀 팔자라는 그런 인식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좀 계속 그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언제 개선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그 7월 말또 8월 초 어제도 좀 마찬가지였고,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이 매도 공세는 뭐 쉽사리 멈추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이 지금 하나둘씩 생각이 나는데 천천히 하나씩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선 뭐 이런 외국인들의 매도도 문제였지만 사실 주식 거래 그 대금도 급감을 했다라는 것도 주식을 활성화하는데 지금 힘을 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거래 대금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 한때 그 1월만 해도 40조 원대가 넘었었는데, 뭐 지금 뭐 10조 원대, 많아야 뭐 20조 원대 이렇게 나오니까 대금 자체가 이제 줄었는데, 그 요인은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그 주도 업종이 없어요. 시장을 이끄는. 그러니까 1월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분들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 중심으로 막 매수를 하면서 좋은 좀 분위기가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주도주가 없고, 그리고 그냥 한 번씩 어떤 섹터가 그냥 돌아가면서 이 섹터 갔다 저 섹터 갔다 이렇게 막 돌고 도니까 사실 개인 투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증시가 사실 8개월째 올랐었지만 7월엔 빠졌지만요. 7월 전까지 8개월 연속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증시가 1월 고점 이후로 지금 이제 6월 달 고점을 보면은 그 차이가 되게 미미해요. 오르긴 올랐는데, 왜냐면 이제 1월에 너무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올랐다기보다는 6개월 동안, 6, 7개월 동안 증시가 그냥 옆으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횡보장에선 거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증시가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옆으로 늘어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거래 대금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도 지금 저가 매수는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데,
주식 투자, 그러니까 어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제 증시가 올랐잖아요. 오르면 안 사요. 절대 따라가질 않습니다. 그냥 받아만 줘요. 그러니까 1월 달에는 달랐어요. 그냥 쫓아가면서 막 샀습니다. 거래대금도 뭐 뻥뻥 나왔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 증시가 정체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구조가 바뀌려면 제가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증시가 한번 레벨업할 수 있는 뭔가 주도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 속에서는 거래대금이 터질 수 없는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조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개인들이 정말 많이 받아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로는 개인들의 움직임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난주에도 1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하는 걸 보고 아직도 유동성이 이렇게 많이 남았나라는 생각이 들던데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게 유동성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적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명히 많은 건 맞습니다. 2020년 1월 달부터 지금 제가 증권거래소 가서 찾아봤더니 개인 투자자가 이제 그 현재까지 7월 말 기준으로 무려 136조 원을 샀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매수죠. 네. 역대급 매수고 기관 투자가 한 70조 원 넘게 팔았고 외국인이 한 5, 60조 정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개인들 혼자 샀는데 근데 되게 또 이게 특이한 현상이 이렇게 개인이 샀을 때 주식시장이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개인이 샀는데 증시가 지금 두 배 가까이 그렇죠. 올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개인의 주도력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시장이 위태위태 할 때마다 개인들이 방어를 해서 증시를 안 빠, 그 방어를 해주는데 옛날 같으면 이렇게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나왔으면 증시가 무너져 버렸거든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은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기에 아직까지 주식을 안 사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탁금에만 넣어놓고 그게 지금 70조 가까이 되는데 작년에 25조 정도였거든요. 이 평균치가. 그게 이제 70조까지 가면서 한 40조가 어쨌든 늘어난 거예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170조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돈들이 아직도 주식시장에 남아있고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보통 M2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금이라든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총 유동성으로 우리가 M2를 계산을 하는데 M2 대비해서 증시 자금 수준이 지금 3.8%인데 이게 옛날에 2007년도에 그 적립식 펀드 유행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있는 자금을 이제 우리가 보통 고객 예탁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적립식 펀드에 들어간 잔고 이런 건 다 합쳐서 얘기하는 건데 당시 이제 펀드 중심이긴 했지만 그때가 6%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99년도 이제 IT 버블 터질 때 그때 정말 국민들이 주식 투자 정말 많이 할 때인데 그때가 M2 대비해서 증시 자금이 9%.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지금 3.8%니까 이 옛날 과거 수치랑 비하면은 그게 높은 건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도 그러니까 시중의 유동 자금 대비해서는 아직도 들어올 놈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의 매수 자금을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건 이 지금 투자했던 개인들이 나가면 안 돼요. 네. 이분들이 나가는 게 좀 무서운 거지. 어쨌든 들어올 자금들은 아직도 저는 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가 외국인 매도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형주들에게 매도 쏠림이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자들은 지금을 비중 확대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제 그 저희 투자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남이 좀 안 볼 때 좀 관심 갖자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그 많은 분들이 해운주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네. 근데 해운주가 아시겠지만 올해 상반기에 10배 올랐잖아요. 특히 뭐 HMM 같은 기업들 보면. 근데 그 기업들이 지금도요. 실적도 좋고 운임지수도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네. 주가는 역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너무 쏠렸던 거죠. 너무 인기 있는 기업들이 항상 과거에도 그랬어요. 예전에 통신장비 기업들도 그랬고 좋았는데 결국엔 너무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선반영해서 나중에는 개인들이 뒤늦게 쫓아가서 고생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이 됐는데 전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 여러분이 원하는 초과 수익률을 좀 달성을 하려면 일단은 주가가 안 올라간 게 좋아요. 네. 거기서 길 찾아보셔야 되고 그렇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는 기업을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되게 외롭고 좀 짜증나죠. 가지도 않으니까. 근데 그걸 견디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 내기가 힘든 거죠. 근데 그렇게 하셔야만
저는 좀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한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비싸다는 얘기 하시는 분이 별로 없고 온갖 악재가 다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D램 가격 떨어진다. 이거 다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가 좀 뭐 위기다. 인텔이 막 쫓아온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몇 년 지나봐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지금 우려감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할 요인도 있어요. 2022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DDR5라는 신규 D램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다 교체를 하게 돼요. 거기다가 인텔의 신규 CPU가 출시되면 그러면 이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바꾸게 되거든요. 교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다 D램이 또 탑재되니까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율주행차 모멘텀이 있습니다. 지금 그 테슬라의 이제 자동차 보면은 FSD라고 자율주행 이제 솔루션이 들어가 있는데 월 22만 원 구독제로 이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대중화가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멘텀들을 봤을 때 지금이 저는 좀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좀 적감해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궁금한 게 시장이 관심이 없을 때 이제 그런 종목들을 선별해야 되는데 그런 종목들 자체는 성장성이 있거나 모멘텀 있는 종목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가 좋은데 네. 지금 뭔가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분명히 장기적으로는 나쁘지가 않은데 당장 뭐 6개월 후를 딱 봤을 때 뭔가 불확실한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기업들은 주가 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안 됐으면 주가 급락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6개월째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선반영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불확실한 뭐 그것까지만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젠가는 오르겠다라는 믿음은 있는데 네. 그걸 어떤 모멘텀이 터져야지만 얘가 오를 수 있다라는 그 기조를 먼저 읽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거는 공부를 하셔야죠.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율주행도 올 거고 DDR5 출시돼요. 이거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앞에 D램 가격 하락할까 봐 이 불확실성이 아직 커요.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을 못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날짜가 다가오면 반영이 된다는 얘기. 근데 네. 이거는 비단 삼성전자 얘기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네.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투자에 실패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해도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삼성전자 반대로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쩔 수 없어요. 쿨하게 인정하고 손절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면에 외국인들이 또 많이 사들인 종목이 2차전지 관련주예요. 2차전지 계속해서 지금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은데 8월에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2차전지가 지금 그러니까 7월은 소재주가 강했어요. 네. 소재가 정말 강했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니까 테슬라가 막 급등했더라고요. 중국의 샤오펜 같은 이제 전기차 기업들도 강한데 지금 2차 전지라든가 전기차만큼 완벽한 업종은 없어요. 정책적으로도 계속 전기차 드라이브 걸고 있죠. 친환경이란 트렌드에 딱 맞죠. 그러니까 뭔가 불편한 이슈가 없어요. 그리고 성장이 막혀 있지도 않고 지금도 막 100% 이상 막 판매 증가율이 나오니까 이보다 좋은 업종은 없는데 근데 다만 이제 그 안에서도 섹터가 너무 다르잖아요. 한마디로 그 우리나라도 보면 2차 전지 소재가 있고 장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업체도 있고 근데 7월에는 소재만 갔어요.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첨보 막 이런 이제 화학 소재 기업들이 갔는데 이 기업들이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 수요가 많은 데다가 특히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좀 섬찟한 거죠. 왜냐하면 이 물적 분할이라든가 상장 때문에 굳이 이거 할 바엔 이거 이쪽 하자. 리스크가 없으니까. 그래서 7월에 쏠렸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만 봐보세요. 이제 8월, 그러니까 7월 말 8월로 가면서 소재주들이 좀 꺾이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어제 LG화학이 모처럼 급등이 나왔고 SK이노베이션도 드디어 바닥을 좀 찍으면서 돌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좀 반대로 보자 이제. 2차 전지 좋은데 소재보다는 이제는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특히 삼성 SDI도 좋지만 LG화학, SK이노베이션 지금 너무 눌려 있었거든요. 분할 이슈 때문에. 이제는 그쪽을 한번 선택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변동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나은 캐스터가 또 종목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관련 종목 확인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관련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도입니다. 만도 이번 2분기 매출 1조 4,900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767억 원을 기록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지난 3월 인수를 완료한 만도헬라 일렉트로닉스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이 늘면서 영업이익률이 5%대를 회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60억 원에서 80억 원의 추가적인 분기 영업이익이 기대됩니다. 한편 이번에 만도가 북미 전기차 OEM 향 사업이 확대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이에 따라 이번 2분기 만도의 중국 매출액 중 20%가 북미 전기차 OEM으로부터 발생했고 1분기까지 최대 고객사였던 중국 자동차 지리사는 2위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간 신규 수주 목표였던 8조 3천억 원 중 6조 8천억 원을 이미 상반기에 달성했는데요. 앞으로 3분기에도 북미 전기차 OEM 추가 물량 수주에 따라서 조향 사업 후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됩니다. 만도의 조향 시스템 중 신제품인 RWS의 G80 스포츠와 G90향 매출이 인식되기 시작한 건데요. 이 RWS는 긴 후륜 구동 프리미엄 세단의 주행 안정성을 위해서 주로 적용되는 제품으로 평균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만도 매출 증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반도체 재료와 디스플레이 재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반도체 매출 비중이 가장 많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2차 전지 전액을 생산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분류됩니다. 전액은 리튬이온 배터리 4대 요인 중 하나로 리튬이온이 양극과 음극 사이를 잘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물질인데요. 셀 특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현재 2차 전지 쪽 매출은 반도체 반에 못 미치지만 탄소 중립 움직임에 따라 OEM 전기차 라인업이 강화되면서 앞으로 매출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하반기 고객사 신규 배터리 매출 발생과 해외 ESS 물량 증가로 올 한해 전액 매출이 지난해보다 74% 급증한 1,700억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요. 주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도 하반기에도 디램 업황 호조로 꾸준한 실적 성장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S&T 모티브입니다. S&T 모티브는 2분기 친환경차 관련 매출 비중이 처음으로 40%를 돌파했습니다. 물론 기존 내연기관 생산차질의 영향이 크지만 하반기 내연기관 생산이 정상화되더라도 드라이브 유닛 부문의 성장으로 40%대 비중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모터 관련 수주를 추가적으로 확보한다면 매출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완성차 업체들의 전동화 전략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에는 현대차와 기아 물량 확대로 니로 2세대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 26%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모멘텀 있는 전기차 관련주를 확인하셨습니다. 네, 함께 종목 확인하고 왔습니다. 지금 염승원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이나 섹터 내에서 소외된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좀 그런 방향에서 본다면 주목하고 계시는 업종이 따로 있으신가요, 8월에? 네, 저는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역시 그 소외주 쪽에서 어제 여러분들 딱 첫날, 8월 첫날 딱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두 개 섹터가 있어요. 반도체 대표주하고 바이오입니다. 그 두 개가 8월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예고편이 보였기 때문에 바이오랑 IT 하드웨어 이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바이오는 종목 선정이 어려우시면 뭐 코덱스 바이오라든가 타이거 헬스케어 같은 이제 ETF도 괜찮아요. 그쪽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구조적 성장주 계속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친환경주 역시 이건 뭐 10년 이상 가는 트렌드니까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8월에 올라가진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좀 선점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경제재개 관련주라 그러죠. 백신 접종이 아마 9월부터 굉장히 우리나라도 공급이 늘어나면서 가속화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카지노, 호텔, 편의점 주류 뭐 이런 섹터 중에서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의 좀 포트에 편입을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외국인들이 다시 유입이 될지는 예상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외국인들도 비슷한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8월에?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면 근데 외국인들은 어쨌든 그 대표 수출주 그러니까 큰 기업들 위주로 살 텐데 결국에 외국인이 산다는 얘기는 증시가 올라간다는 얘기랑 똑같고 삼성전자 현대차를 매수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IT나 좀 자동차주 중심으로 해서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7월까지 A수급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와 함께 8월 증시에 어떻게 대비를 할지까지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